강 회장이 사라졌다. 그렇다면 강 회장을 빼낼 사람은 단 한 명인데. 강성민, 그리고 남이까지도. 강주철, 그래도 당신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 한 명은 남았네요. 아버지. 아. 네. 아버지, 짜장면 괜찮으세요? 저녁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. 남이가 아버지 김치찌개 끓여드린다고 집에서 묵은지까지 갖고 왔어요. 고맙다. 이제 말씀 잘하시네요? 그치. 발음도 뚜렷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셔. 이렇게 건강하신 아버지가 왜 정신병원에 있어야 되는 건데. 맞아. 성민이 네가 옳은 일 한 거야. 아니야. 그냥 아들로서 당연한 일 한 거지.